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위한 입찰이 4차례 진행됐지만 이행 보증금을 납부한 기업이 없어 4차 입찰마저 불발됐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뿐인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입찰을 통해 팔겠다는 계획이 끝내 물거품이 됐습니다. 매각 가격 8천억 원. 앞서 3차례나 입찰이 무산돼 가격을 2천억 원 더 낮췄고 최소 2개 이상의 기업이 인수 의향서를 내고 예비 실사도 마쳐 이번 4차 입찰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행 보증금 400억 원을 낸 기업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4차 입찰마저 실패하면서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입니다. 알펜시아가 굉장히 그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펜시아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도 하고 국내 최대 고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림픽도 끝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알펜시아에 남은 빚은 7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내야 할 이자가 4천만 원. 알펜시아 공개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남은 길은 수의 계약뿐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즉각 수의 계약을 통한 매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기업, 기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을 추진해서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알펜시아 매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알펜시아를 쪼개 파는 분할 매각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8천억 원의 알펜시아를 통째로 팔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수차례 매각 실패를 되풀이한 만큼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회단체는 엉터리 희망 고문이라며 강원도와 강원도 개발공사를 싸잡아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무능한 최문순 도정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장밋빛 전망이 아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였지만 이제는 강원도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알펜시아. 연이은 매각 실패에 지역 주민은 물론 알펜시아 노동자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